요즘 시대에 화장실 가려고 매일 1.6km 떨어진 읍사무소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지은 집들이 되게 그렇듯 정화조를 따로 만들어 써왔는데 최근 이 정화조를 비워주는 분뇨 수거 업체가 많이 사라진 탓입니다.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관을 설치하려 해도 쉽지 않다는데 무슨 일인지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기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화조 입구에선 악취가 올라옵니다. 경기도 화성시 외곽에 사는 김모 씨의 단독주택입니다. 최근 정화조를 비우기 위해 분뇨수거 업체에 연락한 김 씨는 일이 밀려 한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는지 업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물어봤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하시면 좋은데, 이제 차량 차거나 넘칠 때 연락을 하셔서. 하지만 땅에 묻힌 정화조가 언제쯤 꽉 찰지 한 달도 전에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이 다찰 것은 날마다 내가 조사해야 해요. 우리 이웃분들은 자기 화장실 쓰라고 해요. 고맙기는 한데 일 보시라고 해도 내가 안 된다. 그게 감정상 안 된다 그 말이죠. 동네의 다른 집들처럼 이참에 정화조를 없애보려고도 했습니다. 집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오수관만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땅주인에게 연락해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도 김씨 가족들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1.6km 떨어진 읍사무소까지 차로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여기서 화성시에서 살면서 사겠다고 하는데 못 사고, 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어렵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수도 정비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에서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 업체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영하기가 좀 힘든 상태가 돼버려 가고 있잖아요. 저희 업계는 사회적으로 지금 이미 두개 업체가 도산돼 버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일이 많고 수익이 적다 보니 정화조 용량이 큰 건물의 의뢰를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5만 원, 3만 원 갖고 뭐해 먹고 살아요, 저걸? 기름값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하수도관 대신 정화조를 쓰는 전원주택에선 앞으로 언제든 화장실도 못 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5년째 그대로인 수거 비용부터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